창의적인 재생 능력 덕분에 폭격조차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질량을 충돌시켜 몸을 순간적으로 분쇄하겠습니다. 동등한 질량? 거대한 크레인을 충돌시켜 밀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크레인을 어떻게 충돌시킬 셈이지? 이동식 크레인이 228 베이스에 있을 겁니다. 그렇군. 그런데 그 기지는 적에게 점령당했을 텐데. 그걸 탈환하는 게 이 작전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철수한다. 더 이상 아켈로스를 자극하지 마라. 전원 퇴각! 작전을 변경한다! 적을 소탕했다! 노래라도 부르니? 잘 알아보고만 해! 의욕이 넘치네. 그렇... 기지는 아직 멀었어. 한참 남았다. 군말 말고 가라. 그 기지로 돌아간다니. 목숨만 건져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 기지는 적에게 점령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 나도 안다. 적점은 잡아도 위험한 임무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스프리건 부대에 어머는 필요 없다. 뒤쪽이다! 저입니다! 외계인이 있습니다! 레이저의 힘을 보여준다! 그 무기! 제 것도 부탁드립니다! 장부에 말해두지! 오장되면 진계값이 꼴!
정찰 때입니다. 공중에 괴물이 있습니다. 베이스로 간다. 28 베이스에 도착했다. 기지는 적에게 점령됐습니다. 다수의 텔레포테이션 앵커를 확인. 지금은 기동을 멈춘 것 같습니다. 외계인도 있다. 헛! 이젠 완전히 적기지가 됐군. 작전 제1단계를 개시한다. 우선 지상에 있는 적을 소탕하라. 괴물이 오기 전에 텔레포테이션 앵커를 파괴한다.
스테이션 10이 접근하고 있다. 주의하라. 한국에서 공군이 승리했다. 공군이 전화로 올 거다. 텔레포테이션 12 접근 중입니다. 공군이 도착했다. 훌리건 포로 텔레포테이션 10을 압류하겠다. 3, 2, 1, 발사! 저게 훌리건 포인가? 텔레포테이션 10의 장갑을 뚫었으니 무기가 완성됐고 마지막 이제 기지를 제압하라! 그만하지 못하겠나? 지금은 전원이 하나의 부대다! 코드네임을 변경하겠다. 이제부터는 유격부대 스톰이다. 스프리건, 자네들은 스톰 4. 그림리퍼는 스톰 3다. 중사, 자네가 스톰 2. 그리고 스톰 1은 자네다. 앞으로는 이 코드네임을 사용한다. 알겠나? 좋아. 시야로 잠입한다. 유닛용 폭로다. 경사가 있어서 구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여기 경사는 여전하고 일반 차로는 못 오르는 급경사라니. 절벽이 따로 차량용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어. 여긴 비상용 통로다.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볼만하겠는데. 우린 그럴 걱정은 없지만. 지하 창고에 기간틱 언로더가 있을 거다. 그걸 찾는다. 그게 뭡니까? 비상 전원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군. 이 정도면 벽벽을 열 수 있겠어. 벽벽을 해제하겠다. 벽 너머에는 괴물들이 우글우글할 거다. 벽벽을 연다. 준비! 그럼 그렇지! 괴물이다! 괴물이 끼어들었어! 여기를 괴물 번식장으로 만들 줄이야! 속을
장수겠다. 여긴 내 근무지니까. 싸우는 거지. 지키고 싶은 게 있어. 원주민의 힘을 격벽을 해제하겠다. 맞는 말이야. 가고자 했어. 몸보다 마음을 날려버리자. 기가 막혔어. 적은 안 보입니다. 뭔가 들려옵니다. 괴물이 있다. 조심해. 전방에 적이 있다. 건너도는 이동식 크레인이다. 굳이 찾으러 가는 걸 보면 어지간히 중요한 물건이겠군. 외계인은 그것 때문에 기지를 점령한 건가? 아니, 크레인에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창고에 잡아가뒀다더군. 다들 고철이라고 불렀지. 결국 담당자의 책임 문제로까지 번졌다고 들었다. 그 고철 탈환에 목숨을 걸는 겁니까? 매번 어처구니 없는 임무뿐이군. 벽을 열겠다. 준비됐나? 간다. 적을 삼지했다.